에밀리아 로마냐의 주도 볼로냐입니다. 거리의 뮤지션들도 정말 수준이 높더군요. 마침 오늘은 해마다 열리는 초콜릿 축제가 열립니다. 거리를 가득 메운 달콤한 초콜릿 향에 저도 빠져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부아노! 볼로냐의 수많은 문화유산 중에 산타 마리아 델라 비타를 찾아보았습니다. 살아있는 듯한 생생한 조각상의 표정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다음으로 찾은 곳은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 음식의 모든 것이라는 이름만큼이나 각종 식재료, 서적들, 정보와 먹거리가 가득 찬 곳입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길이 가득한 전통 시장 거리도 구경하고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을 파는 탐부리니에 들러 치즈도 샀답니다. 그리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와인바 오스테리아 델 솔레에 들러 이탈리아 와인 한 잔, 먹을거리, 볼거리가 가득한 볼로냐에서 하루는 너무 짧은데요.